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침밥을 안 먹어가지고 여기 저기 팔복동길 여기 한번 촬영 왔어요. 팔복동길 철길이 아름답지? 꽃길 철길이 아름답다 해가지고 한번 촬영 왔어요. 오늘 노동절이죠, 5월 1일. 와, 되게 좀 약간 우울한 게 물가가 너무 올랐다 해가지고. 아침에 돈 아끼려고 그래도 아침밥을 제가 여기 지금 돈 아끼려고 편의점에서 했는데 얘하고 얘 두 개 합쳐서 5,400원이에요. 돈 아끼려고 했는데 두 개가 5,400원. 우유 조그마한 거 이거고 물가가 많이 올랐어. 근데 밥 이런 밥집에 가면 만 원짜리는 기본이 만 원인 것 같아요. 먹을만한데 만 원짜리 이하는 이제 찾기가 힘들어. 어디 가든지 김밥 하나에 이제 오잖아. 예전에 김밥이 천 원이었거든요. 그냥 공식과 같았어. 천 원과 같았어요, 공식과. 또 물가니까 김밥이 보면 천 원 선을 넘어간 지가 얼마 안 돼요. 하여간 일반 김밥, 우리가 먹는 분식집 일반 김밥이 한 줄에 천 원인 게 굉장히 오래 지금. 얘는 똑같아, IMF 때문에. 아이맵 때 어려우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서민 음식 중에 제일 꼭 애들이 먹는 게 떡볶이 김밥이잖아. 그러니까 이게 한 이게 올리기가 힘든 거야. 아니 애들이 돈을 얼마 줘야 돈 쓰긴 쓰죠. 경기가 어려우나 저거나 저기 이것도 다 주식가능이거든. 창업하고 다 연결되는데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애들은 소비를 안 줄래. 애들이 쓰는 거는 어떻게 소비가 안 줄어요. 거의 일정하게 유지해요. 불황이나 호황이나. 자, 왜 그냥 애들은 첫 번째 그런 개념이 없어. 그리고 어떻게 부모님이 어디 가나면 어떻게 다른 데서 줄이지 애들 교육비나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어떻게 제일 나중에 줄여요. 줄이고 줄일 데가 없으면 제일 나중에 줄인 게 애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.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우리나라의 특징인 것 같아. 다른 나라는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.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좀 약간 모성애와 부성애가 좀 세요. 부모들이 특히 이런 저기 뭐냐 이게 치맛바람이 일 정도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요? 과도하게 과외도 시키고 막 학원도 보내고 막 그죠. 그게 오히려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다른 나라는 안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몇 개 우리 동양 쪽 나라가 그래. 자, 왜 그냥 이게 정통적으로 옛날부터 교육에 대한 이게 저기 중요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그래. 다른 나라는 그게 안 돼.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대요. 우리나라의 고유의 특징이야.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어떻게 해요? 안 줄여요. 아무리 경계가 돼요. 부모들이. 학원비도 그렇고 또 이런 말 하면 그런데 강남에 있는 학부모들이 남편이 실직을 당하거나 아니면 감봉을 되거나 경기가 어려지면 좀 감봉이 되거나 아니면 상여금 같은 게 안 나와. 그러면 이게 급여가 줄어들어. 월급쟁이도 아니면 장사 사업하는 사람들은 벌이가 장사하는 사람들은 벌이가 확 줄죠. 자,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남에 있는 강남은 우리나라에 맞아요. 파락군 해가지고 뭐 저기 유명하죠 뭐 거기 강남은 뭐 저기 그 과외로 해가지고 강남에 이제 이사 가는 이유가 교육 때문에 글로 많이 갔네. 뭐 파락군 자세히는 몰라요. 그것 때문에 그래요.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저기 애들한테 저기
돈을 갖다가 학부모들이 어떻게 뭐 특히 애들 교육비에는 진짜로 이건 어떻게 해요? 딴 데는 다 줄여도 교육비는 안 거든. 그래가지고 이게 저기 불황에도 이런 고가 저기 뭐 과외나 학원들이 어떻게 저 매출이 끄떡이 없이 그대로 유지된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. 그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게 좀 들은 일, 이게 오다 가다 많이 들었는데 예전에 광남에 저기 이제 그 1대1 이제 과외를 하는 선생님이 있었대. 그러면 강남에 1대1로 과외를 해. 그럼 과외비가 꽤 비싸요. 1대1. 그 알죠? 과외를 하고 이제 저기 했어. 근데 자기 나중에 이제 저기 그 친구들이랑 그 단란주점인가 갔대. 그 저기 단란주점에 놀러 간 거야. 단란주점에 뭐 다 아다시피 거기 다들 아다시피 어떻게 해요? 노래방에다가 어떻게 해요? 술을 마시면서 어떻게 해요? 좀 이런 건데 이게 성적인 서비스도 같이 어떻게 해요? 제공을 하는 게 단란주점이에요. 특히 강남 쪽은 다 100%야 그게. 뭔 말하는지 이제 벌써 눈치셨네. 자 이게 나중에 고의 과외를 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? 저기 어떻게 해요? 내가 가르치는 어머니를 갖다가 만난 거예요. 저기 강남 단란주점에서 이게. 거기 놀러 오셨나 봐. 놀러 온 게 아니라. 이제 어떻게 그 도우미 여성 그 저기 도우미 있죠. 강남 그 저기 단란주점에 그 도우미 여성 저기 여성이면 다 알죠. 같이 노래 부르고 술도 마시고 이게 룸사랑하고 똑같아. 말이 저기 단란주점 저 도우미지 룸사랑하고 똑같아 그냥. 그럼 어떻게 자기가 저기 딱 간 친구들하고 여럿이 갔는데 이제 저거 뭐 이게 누사랑하고 똑같아 그냥. 그러면 어떻게 저기 도우미들이 이렇게 들어와요. 그 도우미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이제 저기 한 명 이제 저기 이제 저기 선택을 해. 초이스를 하죠. 초이스를 하고 이제 같이 옆에 앉아. 달라져 똑같아. 달라져 룸사롱하고.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자세히 이게 놀다 보니까 이게 술에 좀 취했는데 놀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익숙한 저기 그 저기 그 여성 도우미 분이 이제 저기 어떻게 저기 만약에 다른 친구가 이제 저기 그 끼고 이제 이게 놀고 있는 거야. 노래 부르고. 근데 그 친구 옆에 있는 그 도우미 여성분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더래. 이게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? 내가 지금 저기 가르치는 그 저기 과외 가르치는 학생의 엄마였던 거야. 쇼킹이죠. 이거 저 노다가다 들린 거야 이게.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보니까. 이제 저기 그 저기 어떻게 보면 저기 그 저기 아저씨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기 그 아저씨가 저기 하여튼 어려우니까 이제 저기 이제 애 과외비를 댈 돈이 없으니까 엄마가 고액 알바를 다니다 찾다가 룸사랑 알바를 이제 다니고 애들 교육비 대려고 그저 과외비 대려고 과외비가 꽤 비싸죠. 그 과외비 대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저기 저기 애 아버지 이제 벌이가 시험찬이니까. 이제 어떻게 엄마가 저기 애 엄마가 어떻게 돼요? 과외비를 메꾸기 위해서 그 당시에 고액 알바를 찾다가 어떻게 단란주점 알바를 다닌 거예요 이게. 나 이게 쇼킹하죠 이게. 그래 나중에 딱 보니까 맞는 거야. 그래가지고 말을 안 이게 눈을 안 마주쳤대.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 그 저기 그 학부모도 저기 있는 학부모도 서로가 눈치를 챈 걸 알아. 이게 보니까 그 학부모가 먼저 눈치를 챈 것 같더래 자기가 보니까. 이제 나는 자기는 본인이 그 당시에 헬레헬레 해가지고 긴가 민가 했는데 이제 그 저기 이제 면정신으로 이제 들어오니까 딱 알아본 거야. 그러니까 아닌 척하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? 내가 가르치는 학부모야 여기서. 자 이런 말 하게 되면 단란주점에서 어떻게 다 이게 성적 서비스도 같이 다 제공을 해요. 이게 자 이런 일이 발생해요. 이게 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또 유난히 강남 엄마들이 좀 어떻게요 자녀 교육에 대한 치맛바람이 세.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과외를 차라리 다른 사람 같은 과외를 끊는데 과외를 안 끊고 어떻게요 저기 뭐냐 그 고액 알바를 하면서까지 단란주점 알바를 하면서까지 하는 거야. 아니 그러면 저기 그 학부모가 몸도 팔았나. 대부분 강남 쪽 단란주점 2차는 무조건이야 다 그쪽.
강남 쪽은 무조건이야. 2차 무조건이야, 거기. 그렇게 잘하는구나. 아, 이게 중고차 쪽에 있으면 그쪽에 매니저들이 있어. 중고차 시장에 달란주점 매니저들이 있어. 그러면 다 알아, 그쪽에 세상에 대해서. 아, 저는 예전에 장안동 그쪽 안마가 매니저였고, 아, 매니저였어요. 매니아였고. 근데 공소지를 지났어요, 저는. 상고적으로. 나 그쪽 세계 잘 알아. 옛날에 강남 중고차 매매단지 있을 때, 그러면 어떻게 할까? 다 자기 그 취향이 있어. 그러면 달란주점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양반들이 있어. 그럼 다 들어. 이제 그쪽 세계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. 대충 나도. 하여튼 그랬어요.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. 자, 자,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자식 교육에, 자식한테는, 특히 자식 교육비에는 아끼질 않아요. 그러면 최고, 다른 거 만약에 저기 수입이 가정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줄어들어. 예를 들면 저기 남편이 저기 어떻게 잘렸어, 회사. 그럼 수입이 안 들어오죠. 자, 이게 앞으로 이제 이게 가속화가 될 거예요. 자, 자, 어떡해요. 애들도 싫다잖아, 과외 가는 거. 왜 그렇게 생각하지? 왜 과외를 왜 보내? 한국 아줌마들. 아, 내가 미치겠어. 애들도 가기 싫다잖아, 그 과외나 그 학원. 아이고, 근데 왜 그렇게 까면서까지 왜 보내? 강남, 그, 저기, 학부모들 여러분들. 아이고. 이제 앞으로 이제 급가속도로 이제 잘려요. 보통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가죠. 고등학교 때 특히 많이 들어가죠. 그럼 요즘 결혼을 서른 넘어서 애를 낳아. 20대 안 낳아. 서른 넘어서 애를 낳아. 그러면 애들이 저기 고등학교 들어갈 정도면 학부모가 거의 이제 40대 후반이나 좀 약간 늦게 나오면 50대 저기야. 50대야. 그럼 그 나이가 어떻게 돼요? 다 회사에서 잘리는 나이 때야. 40대 후반은 50대가. 소위 명예퇴직하는 그 데드라인에 걸리는 나이대가 40대 저기 중반부터 50대까지야. 이때 이제 다 잘려요, 회사에서. 그러면 자녀들이 나이대가 그때예요, 보통. 그죠? 돈 제일 많이 들어갈 때야. 자, 강남, 저기 강남 이런 데 대치동 뭐 학원 같은 데 비싼 데 보내고 과외 보내려면 어떻게 해요? 중고등학교 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요, 중고등학생들이. 자녀일 때. 근데 애들이 자녀 중고등학교 했을 때가 어떻게 돼요?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해서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가 어때요? 40대, 50대야. 자, 40대, 50대가 다 어떻게 해요? 이제 공항이나 저기 어떻게 해요? 불경기 때 이때 다 잘려. 자, 어떻게 할 거야, 이거. 아이고. 자, 애들도 저기 밤늦게까지 학원 가기 싫다잖아. 저 과외 받기 싫다잖아. 그냥 놀게 돼도 내 유튜브로 내 강의 공짜로 들으라고 해. 돈 안 들잖아, 내 강의 들면. 내가 이거는 다 놓고 장담하는 건 100% 다 이루어져요. 내 이거는 다 놓고 장담해. 자, 이게 중고등 학생들이 내 강의를 들은 애와 그 시간에 어떻게 돼요? 저기 과외나 저기 대치동 그 비싼 그 저기 그 저기 뭐냐 과외 그 반 강의 듣는 애들 있잖아. 학원 다니는 애들하고 어떻게 나중에 크잖아요. 누가 성공할 것 같아? 누가 돈 많이 벌 것 같아? 누가 좋은 회사에 취직할 것 같아? 누가 사업 성공할 것 같아? 내 강의 들은 애들이 성공해요. 내가 이거는 다 놓고 장담을 해. 야, 내 강의는 공짜잖아. 와이파이만 터지고 핸드폰만 있으면 공짜야. 그냥 그 애들 내 강의 공짜로 듣게 놔둬. 왜 그 비싼 그 저기 과외나 대치동에 거길 왜 보내? 대한민국 학부모들 좀 약간 좀 각성 좀 해야 돼. 안 그래도 이제 회사 다 잘린다, 여러분들. 남편들도 잘리고, 이제 요즘 맛보이죠? 둘 다 잘리는 사태까지 발생한다? 어떻게 할 거야? 그 고액 과외나 저기, 그 어떻게 그걸 감당할 거야? 감당 못 할 거잖아. 그 말에 사업 장사하면 이때 어떻게 대부분 어떻게 다 망해요. 장사하는 사람들. 그럼 어떻게 돼요? 그 뭐 나중에 뭐 사채 빚으로 해가지고 애들 뭐 학원 보낼 거야? 뭘 거야? 그러지 마. 야, 애들 그 비싼 대치동 뭐 저기 그 보내지 마. 내가 다 놓고 장담해.
내가 이게 서울 이게 스카이 나와가지고 좋은 뭐 저기 이게 대기업들하고 하는 애들 나중에 잘 못 살아. 어떤 애들이 잘 살아? 학교 다닐 때 사고 치고 다닌 애들이 잘 살아. 자 이런 말을 학교 다닐 때 뒤에서 이렇게 꼴쳐서 왔다 갔다 하고 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사고 치는 애들이 어떻게요? 사회에 나오면 걔네들이 더 잘 살아요. 이거 통계 내봐. 다 리서치 해봐. 다 나와. 자 인생 그 성적표가 언제 나오냐? 50대에 나와요. 자 인생 성적표가 언제부터 갈라지냐? 30대까지는 개찐 또 찐이야. 30대는 어디서부터 벌어지냐? 40대 들어가면 이때부터 쫙 벌어져. 애들이 나중에 크잖아요. 40대에서 쭉 벌어져요. 그럼 어디서 완전히 예전에 똑같은 저기 이게 입장에 있던 애들이 나중에 쫙 벌어지면 어디서 이렇게 확인이 되냐? 50대 후반이 되면 완전히 이게 딱 갈라져요. 신분 자체가 틀려져요. 야, 그러면 어때요? 그 저기 쉽게 말해 요즘 소위 돈을 많이 잘 버는 사람이 어떻게 출세한 거잖아. 그죠? 그러면 언제 봐요? 보통 50대 한 중반 넘어가면 이게 어떻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성적표가 딱 나눠져요. 40대부터 딱 갈라져. 내가 보니까 다 그래. 예전 어르신들 말이 맞아. 20대부터 30대까지는 개찐 똑찐이네. 30대는 사는 게 거기서 거기래. 근데 어디서 갈라지면 40대에서부터 이제 쫙 갈려지기 시작해. 내가 살아보니까 옛날 어르신들 말이 맞아. 그러면 언제 이게 딱 그게 나중에는 동창끼리 못 만난대 서로 간에. 왜? 신분 차이가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. 30대 때까지는 그냥 어떻게 그냥 어깨동무하고 다 놀다가 이게 이제 50대가 되면 서로가 서로를 못 만난대. 왜? 사는 세상이 틀리기 때문에. 예전에 한 저기 60, 70 먹은 저기 노인 양반한테 물어보니까 저기 또 얘기하면 그래. 강원 씨도 나중에 느낄 거라고. 처음에 동창이 갔을 때는 30대 때는 개찐 도찐이래. 그래봤자 거기서 조금 더 성공하고 덜 성공하고 거기야. 근데 이게 언제부터 벌어지면 40대부터 이제 벌어지기 시작해. 그럼 어디서부터 인생 이제 저기 그 신분이 딱 결정이 되는 게 아니면 50대 중반이 넘으면 그때 딱 굳어진대. 그러면 그 신분이 딱 그게 정해진대. 그러면 같은 동창인데도 말이 안 통한대. 30대 때까지는 말이 통한대. 근데 30대 때는 말이 통한대. 50대 한 저기 중후반이 되잖아요. 만나면 옛날 그 동창들하고 말이 안 통한대. 왜? 사는 세상이 틀리대. 그 옛날 한 저기 한 7, 80 먹은 저기 어르신들 한 얘기래야. 장훈 씨도 나중에 느낄 거라고.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50대 중후반 되면 예전에 그 같이 놀던 어떻게 동창이 아니래. 신분이 쫙 갈라진대. 말이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. 오래간만에 동창 만나서 반가워하죠. 얘기하잖아요. 말이 안 통한대요. 왜? 그 사는 세상이 틀리기 때문에. 이게 좀 이런 말 근데 그 사는 세상과 신분 사위에 따라서 그 말이 안 통한대요. 세대 격차보다 더 그게 많이 차는데 신분이다. 공부할까?